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에서 전화 연결합니다. 김소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이거 어떻게 보면 폭발력 있는 주제인데 잘 모르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은행빚 탕감법. 네. 이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진짜 탕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진짜 탕감해 준다는 거고, 정말 정신 나간 법안이죠, 한마디로. 아니, 은행빚을 국가가 탕감해 주면 그거 한두 명이 아닌데, 온 국민이 거의 다 은행빚을 쓸 텐데. 말이 막 떨리네. 아니, 이게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힘이 들다, 뭐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네. 그동안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았던 분들, 네. 아니면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갚았던 분들, 네. 만 바보되는 법이죠. 그러네. 진짜 황당한 법을 연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저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법을 그동안 엄청나게 쏟아냈는지는 이미 다 아셨겠지만요. 예. 또 나왔죠. 또 은행빚 탕감법이라고. 아니 이거 전체 은행빚을 탕감해준다는 거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이게 그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게. 일단 그 사진 먼저 한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네. 민형배 의원,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아, 또 김남국이도 들어가 있고 또 골치 아픈 사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최강욱, 황우나 아이고 다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은행법이 일부 개정안인데 이게 2월 2일이잖아요. 네. 올해. 이게 그때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신경을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문제냐면 예.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지금 올라가가지고 심의 중이라는 거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 은행빚 탕감법이라는 이 은행법의 일부 개정안이 나왔을 때 법률안이 나왔을 때 네. 설마 이런 게 이런 걸로 심의를 하고 앉아 있겠냐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러게요. 설마 이런 걸 가지고 설마 통과시키겠나 했더니 지금 통과시킬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지금 코로나 그 19 사태로 네. 재난 때문에 그 아주 힘든 그 자영업자 네. 이것이 지금 뭐 실직자 확대, 빈부 격차 등의 뭐 사회적 문제가 확산된다 뭐 이런 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금 뭐 이자 상환료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거기 보시면 대출 원금의 감면이 있잖아요. 예. 어처구니가 없죠. 대출 원금을 감면해준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거. 그럼 은행이 도산할 텐데 그러면 대신 국가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은행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 은행빚 탕감해주는 법률안 제정할 테니까 나머지는 은행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그 은행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아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은행들이 줄도산할 뻔한 적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경험은 완전히 잊어버린 지 오래고. 지금 다시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대출 원금의 감면. 네. 근데 만약에 은행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네.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뭐 못받자는 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은행한테 무조건 이제 대출 원금을 감면해줘라.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줘라. 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은행에다 물리겠다. 그럼 뭐 참 진짜 황당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전 민형배 의원이 네. 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서 또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또 내놨어요. 같은 네. 날짜에. 예.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했죠. 그러네요. 예. 또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뭐 예. 똑같아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빈부격차, 뭐 실직자 확대로 인해서 뭐 많이 힘들다 이런 예. 보호에 근데 그런 조치에 미흡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도 대출 원금의 감면이잖아요. 아이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고 동시에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놨는데 이거는 그 은행법의 적용 범위를 훨씬 확대한 거예요. 예, 그, 예. 그 다음에 나온 그 금속법 같은 경우는 예. 적용 대상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해놓은 거죠. 이거는 참 진짜 이거는 동시에 지금 내놨어요. 야, 이거 엄청난 거네. 예. 두 가지 법률이 지금 정무위에 상정돼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고. 네. 지금 이게 보면 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무위까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그 항의를 한 거죠. 예. 근데 그랬더니 저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아직 뭐 법안 심사 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말뿐인 거죠. 언제 기습적으로 통과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들 주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지금 이 그 은행빚 탕감법이 왜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 은행이라는 게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아 그럼요. 그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의 그 건전성도 저해해서 은행의 이제 줄도산, 그러니까 부도날 수 있다는 거죠, 은행들이, 줄줄이. 이야, 그러니까. 근데 은행이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도산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은행빚 탕감법이 시행이 됐을 때. 네. 은행 자체로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다른 아주 성실한 그 소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겠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동안 뭐 대출원금, 이자 성실하게 납부한 소비자들. 네. 아니면 뭐 빚을 뭐 지지 않았던 그냥 예금만 역시 충실하게 예. 예, 예금 거래만 했던 소비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이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플러스 시켜서 그렇죠. 성실한 사람들은 비용을 더 내, 이자 같은 거 좀 더 내고 그렇죠. 이자 더 내고 그다음에 예금 이율도 확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른 소비자들한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은행빚 탕감법은 해외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이고 정말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장 경제 근간 자체를 흔드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네요. 이게 이것이 보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알아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직까지도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지금 백신까지 고갈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손실을 은행이 다 떠안아야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좀 전에 금속법도 부족했지만 금융사가 다 떠안아야 된다. 이런 손실 자체를. 네. 근데 이게 정부 재정 정책이 아니라 이 민간의 이런 책임을 전부 다 지금 정부가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제로 이 은행빚 탕감법이 시행이 됐을 때 그 민주당 뭐 저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빚을 탕감해주고 자영업자들이 이제 숨을 쉴 수 있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발상이고. 아, 그럼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건전한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아예 앞으로, 좀 재정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뭐 중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아예 대출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아예 대출 길도 막히는 겁니다. 왜냐면 대출해줘봐야 탕감해보 은행이 손해니까 웬만한 사람한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이제 안 하겠죠. 그리고 대출 기간이 있잖아요. 계속 네. 유인해주잖아요, 일년 씨. 예. 네. 그것도 이제 빨리 상환하라고 압박하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저 민주당들 도대체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고려도 없이 이런 법안을 막 만들어서 막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가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IMF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러네. 그동안 은행빚을 정말 엄청나게 끌어다 써가지고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이제 또 부추겨질 수도 있다. 아, 이거 안 갚아도 된다. 네. 정부, 이런 법률안을 만들어서 은행빚을 아예 법적으로 그냥 탕감해주게 되면 아, 돈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들이 그 자본주의 속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네. 어렸을 때 뭐 학생 때 레닌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만 봤으니까. 아, 체제를 무너뜨려서 에, 네. 시장 자본주의를 아주 근간을 경쟁을 무너뜨리고, 예,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자 갚고 이런 것도 무너뜨리고 국가에다 의존하고, 네. 어, 이건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임대차 3법 만들었잖아요, 저자들이. 네. 저자들이 생각했을 때나 임대차 3법을 하면 임차인들이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단세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자들이 생각했을 때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을 때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도 안 올리고 세입자는 최소한 이제 4년간 전세를 살고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세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정말 부족하다는 거를 이것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단순하고 한 치앞도 모르는 발상은 청와대의 문재인에서부터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저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거고 네. 문재인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지를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3월 30일 날. 네. 그 신용이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이 낮으면 높은 이율. 이것은 모순이다. 아니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 이게 모순이래요? 아니 참나 이거 미친놈이네. 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오고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온다는 소리가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모순이랍니다. 아 그게 참나 한장하겠네. 그 사업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문재인이 3월 30일 날 정확히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네.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참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거는 정말 문재인이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문재인의 이런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한테는 무이자 대출해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신용 좋고 열심히 산 사람한테는 왕창 뜯어도 된다는 거고요. 야. 아니, 근데 이게 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왜 그 저신용자한테 높은 이율을 부과하냐면 보통 대출을 해줄 때 리스크를 반영을 해가지고 당연하죠. 신용등급을 그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정하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지금 잠시만요. 네. 아 지금 제가 전화가 갑자기. 아 예. 근데 그렇게 정했을 때 신용등급이 이게 낮은 고객한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나중에 그 저신용자들이 원금을 이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확률을 모조리 따져가지고 저신용자들이 저신용자들로부터 원금을 이제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일종의 어떤 방침이에요. 아, 그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 아주 당연한 그런 관행을 이게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금 문재인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야 큰일. 큰일 근데 이거를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면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공부 열심히 한 학생한테 그 학점 잘 주는 것도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그러니까요. 운동선수도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저 경기에 나가서 잘하는데 열심히 훈련해서 경기에 잘하는 사람이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운동선수가 정말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는데 금메달 따는 것도 구조적 모순이래요. 열심히 안 한 선수하고 똑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똑같이 나란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문재인이나 전 민주당 우사인 볼트하고 나하고 뛰어서 똑같이 들어와야지 반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와야지. 마라톤 하면 똑같이 들어와야지. 진짜. 네. 아 진짜 이거는 저희가 정말 상상조차 못한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이 이런 게 막 있나 봅니다. 그런 사상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법률안도 예. 이런 법률안을 지금 막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자들이 얼마나 정말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을 계속 내놨는데 예.
최근에 또 내놓은 법률안 자체가 또 말도 안 되는 저자들이 지금 민주화 운동만 하다가 보니까 아예 사고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변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서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게 있어요. 3월 26일에 네. 여기 지금 발의자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 또 민영배도 들어가고 아까 그 사람들 김남국이 뭐 다 거기 들어갔네요 또.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안민석이 등등 뭐 아이고 뭐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네 이거. 이렇게 많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아이고 아 조정식이 뭐 황우나 뭐 한병도 다 들어가 있네. 어. 73인이나 이거를 지금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제안 이후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자기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만 읽으면서 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건데 네. 거기 보시면 뭐 제안 이유가 수많은 시민 노동자 참여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크게 네. 기여했다. 네.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뭐 그런데 뭐 예우가 미흡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네요. 예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들 보상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뭐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 항쟁인데 뭐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주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요 내용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세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아이고, 야, 이건 막 엄청나네.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에 아이고. 대해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돈 빌려주는 거죠.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그 밖에 지원을 그 밖에 지원까지 싸그리 지원이네 그냥. 이게 뭡니까? 이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육 그 다음에 뭐 각종 기념 추모 사업을 하고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둑놈들이네 이거. 와 이거는 한마디로 셀프 특혜법이에요. 야. 근데 이건 이게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걸 정말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네. 국민들께서. 그랬더니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다. 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철회했거든요. 철회했죠. 예.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요. 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왜냐면 그때가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아 네, 그래서 철회한 거겠죠. 그래서 야 이건 대선 1년 남았으니까 어물떡 네. 뚫딱 날치기로 그냥 통과하면은 큰일 나겠네 이거 우리. 근데 이거는 은행빚 탕감법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려우신 그 자영업자들한테 빚을 탕감해주겠다. 그렇게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은행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법이니까 얼뜻 봐선 지네들 좋은 줄 알고선 이걸 그렇죠.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법안이고 네.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 대출 다 막히고요. 시용이 조금이라도 낮으신 분들은 앞으로 대출 상환 날짜 엄청나게 당겨질 거고 그리고 건전한 그런 뭐 경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엄청난 그 비용을 앞으로 부담하셔야 된다.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법안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처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네. 은행이 위험하게 돼요. 은행이 위험하게 되고. 은행이 위험하게 되면 국가의 근간 경제 시스템이요. 그를 네. IMF 때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경제 질서에 이게 있을 법한 법안이냐. 아.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고 이거는 저희가 정말 철회시켜야 되고 통과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아, 불길하네요, 진짜. 아주 불길합니다. 네. 네. 아이고, 잘 짚어주셨네요, 김수성 변호사. 이것들이 네. 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조종 사체를 했었거든요. 사체를 탕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네. 왜냐하면 사체라는 게 아시죠? 그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해서 이자가 엄청 비쌌어요. 그때 사체는. 네. 그야말로 네. 사체는 쓰면 그냥 다 망하는 판이니까 그거를 정부가 그 사채를 막았었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지금 은행 이자는 얼마나 싼데 은행 이자 받아서 사업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야 그렇죠.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은행 원금 대출 원금을 당감해 준다. 아, 근데 지금 은행들 각자 알아서 그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실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아 정말 좀 까칠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그러게요. 예, 네, 아이고 잘 짚어주셨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김소정 변호사 지적대로 그 파산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치 못해서 파산하면 파산 절차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저것도 받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요 조정 사채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사채 탕감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그때 사채 이자는요 엄청났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이자였거든요. 막 일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빌리면 뭐 이자가 뭐 천만 원 이러니까 그 엄청난 거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국가에서 탕감해 줬는데 은행은 탕감이 좀 저도 은행 빚이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좋은 거 같죠. 탕감해 준다니까 아니래니까 지금 김소정 변호사 지적 잘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래 되면 이제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은행이 줄도산하면 큰일 나. 이야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이네. 이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자들도 부작용. 김소정 변호사는 자본주의를 몰라서 뭡니까 이런 후유증을 잘 모르고 아마추어 같이 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악의적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플러스 일부러 국가의 국민이 예속되게 의존하게 은행 사기업인 은행이 이게 망하고 아니면 안 망하려고 국가에 그냥 절절절절 매게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사기업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국가의 혜택을 받게끔 그래서 국가가 좌지우지하게끔 야 이게 교육이든 이런 이제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부동산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까지 이제 돈까지 야 말려 죽이네요 국민들을.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통과 못 시키게 해야 될 텐데 야당이 잘 막을 수 있을려나. 이거 날치기 하면 그만인데. 아, 참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이거 뭐 눈 뜨고 코베가 안 되더니 이거 코베가게 생겼네요. 마치겠습니다.